네, 제2부 북한 민속과 생활문화라고 하는 주제를 예, 두 번째 발표, 북한의 민속 기념일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신 김정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북한대학원 대학교 그 신종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김정원 교수님 예,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민속 기념일의 변화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서강대학교 김종원입니다. 사실 저는 북한의 정치를 전공하는 정치학자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가 사실은 북한의 민속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민속 명절이라든가 이 민속에 대해서는 사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민속 명절과 관련돼 가지고 이 민족에 대한 연구를 했었기에 이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때 달력을 받게 되면 사실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아마 자신의 생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의 기념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와이프의 생일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와이프의 생일을 사실을 먼저 봅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올한해 연휴가 언제인지, 그리고 연휴가 얼마나 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긴 하지만, 연휴 때, 긴 연휴 때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지 계획도 사실은 아마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달력을 받게 되면 기념일이라든가 개인 기념일 아니면 국가 연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게 되는데, 이처럼 이 달력에서 사실은 아무 날이나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있는 날을 갖다가 기념일을 정하고 보게 됩니다. 국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아무 날이나 기념하고 아무 날이나 매일매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의 수립이나 존속, 그리고 정체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휴일로, 빨간 날로 지정된 그날은 더큰 의미를 가지는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 기념일이 바로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 기억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념일은 사실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이 집단 기억이다라고 합니다. 이 집단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모리스 알박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 집단 기억에 대해서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집단 기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개인 기업의 총합, 개인 기업의 합산이 아니라 결국 이 상징적 이미지에서 이 기억들을 합쳐가지고 결국 상징적 이미지에 의해서 사회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북한의 기념일은 북한의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집단 기억 차원에서 북한의 기념일들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북한의 기념일에 주목을 했고, 이 중에서 민속 명절, 그리고 북한의 민족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게 되면 이 북한의 명절, 북한 명절의 사전적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의 융성 발전에서 매우 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 기념하는 날이다. 둘째, 사회의 일정한 부문이나 인민경제의 한 부문에서 경축하는 기념일이다. 셋째, 세계 인민들의 전투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이다. 넷째, 해마다 민속적으로 즐겨오는 날, 곧 설이나 한가위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절이 실제 달력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제가 2020년 달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북한의 공휴일입니다. 자, 사실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일단 1월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북한에서도 양력설을 세고 1월 25일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로 두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연휴까지 해가지고 좀 3일을 더 많이 쉬었습니다. 2월 달에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사실 2월에는 연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휴가 없었는데 북한에서는 건군절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바꿔서 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같은 날 정월대보름 민속 명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은
북한의 김정일의 생일 광명성절이라고 해서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3월은 우리는 3.1절, 1919년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을 갖다가 기념하는 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3.8분여자절, 즉 3월 8일을 국제분여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4월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보다는 4월 4일을 청명, 즉 민속 명절을 세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우리는 어린이날을 놉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5월 1일을 국제노동절.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 사실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유급 휴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장 아니면 기업 사업가의 마음 재량에 따라 가지고 쉬는 날인데 북한은 아예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달에는 우리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것에 반해서 북한은 6월 6일을 조선소년당 창립일로 정했습니다. 7월로 넘어가서는요, 오른편에 7월 27일은 전승절, 즉 조국 해방 전쟁 승리의 날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고,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7월에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8월에는 같이 8월 15일이 광복절,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 그리고 8월 25일이 북한은 김정일에 의한 성군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이고, 10월에는 같이 추석을 한과 위를 같이 민속명절로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우리가 10월 3일 개천절 9일이 한글날인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이런 것이 없이 10월 10일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한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합니다. 11월엔 우린 휴일이 없는 것에 반해서 북한에서는 16일이 어머니날, 그리고 12월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한 것에 반해서 북한에서는 27일이 사회주의 헌법절입니다. 자, 2020년 달력에서 이렇게 북한이 현재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민속 명절이 총 4개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설 명절하고 그리고 정월대보름하고 청명하고 그리고 추석입니다. 자, 이러한 민속 명절이 북한에서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계속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이를 기념해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 정권별로 기념일을 정리해놓은 이 표를 보게 되면요, 1989년 달력을 봤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설 명절도 정월대보름도 청명도 추석도 없습니다. 네. 북한의 이 민속 명절이 이렇게 기념일로 부활이 된 것은 사실 1980년대 후반, 사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를 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민속 명절이 이렇게 부활하게 된 것은 사실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이러한 민속 명절을 이 봉건적 질서의 잔재로 보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다시 민족주의 민속 명절을 민속 전통을 강조를 하면서 이 민속 명절로 재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크게 네 가지의 민속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설 명절입니다. 이 설이 고유한 우리말로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명절이다. 그리고 그 유래 고조선을 비롯한 고대 국가 시기로부터 시작되어 고구려와 고려, 조선 봉건 왕조 시기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풍습으로는 차례와 세배, 설빔, 세찬, 민속놀이 등을 갖다 이렇게 같이 즐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월대보름을 사실 그냥 민속적으로 그냥 기념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음력설 다음에 오는 첫 보름을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마른 나무 아홉 가지를 가지고 만든 반찬과 오곳밥을 먹고 흰 엿도 다려 먹는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달맞이, 쥐불놀이, 회불싸움, 탈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즐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월대보름은 그 좀 다시 재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 김정일의 의지였습니다. 2002년에 갑자기 정월대보름 즈음에 자, 정월대보름 혹시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 정월대보름이다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정월대보름을 기념일로 정해서 휴일로 정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청명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한식이 좀 더 익숙한데 북한에서는 청명을
민속 명절로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24개의 절기로 나눈 것의 다섯째이다. 맑고 밝은 봄 날씨가 시작되는 절기라여 일러오는 말이다. 그리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불씨를 나누었던 전통 풍습이다 라고 이렇게 유래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서 벼종자를 모판에 뿌렸고 남새를 심고 채소를 심고 꽃씨를 뿌리는 주민들과의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라고 이렇게 청명을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이 청명이 가장 최근에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한식을 같이 기념을 하다가 이 한식이 마치 중국의 명절과 너무 유사하다라고 보면서 이 청명으로 이 바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청명과 한식이 불과 하루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속담에서 한식의 주구나 청명의 주구나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명과 한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청명으로 바꿔서 이렇게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입니다. 음력 8월 보름을 민속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어느 달의 보름달보다 큰 보름날이다. 선조들의 무덤을 찾아 보살피며 저녁에는 달맞이 놀이를 하는 풍습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이 봉건적 잔재로 여겼던 기념일이 이제 이렇게 제외됐던 기념일이 북한의 민속 명절 1990년 초반부터 이렇게 가서야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민속 명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의 한 제 수업을 담당하는 조교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북한에서 이 민속 명절을 지냈냐라고 했을 때 별로 기억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2012년도에 입국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민속 명절 그냥 성묘를 했던 기억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민속 놀이는 사실 우리나라도 남한도 별로 민속 놀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패 사사기라고 하는 트럼프를 갖고서는 노는 그러한 그 놀이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놀이를 가장 대부분 가족들이 모이면 하게 되지 뭐 따로 민속 명절을 한다, 민속 전통 이런 놀이를 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민속 명절이 부활한 것 결국 민족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웠던 것 민족을 강조하면서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민족과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민족이다라고 하는 개념, 민족은 핏줄과 언어,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 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그리고 이 김일성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육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란 이 그래서 조선민족은 한 핏줄을 이어받으면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몇천년 동안 한 강토 위에서 살아온 단일 민족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민족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이나 부정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일반적인 정의를 그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좀 부정적인 입장을 먼저 결론부터 드리면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부터 보여줬습니다. 이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체제와 모순된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전 민족적 이익을 내세우면서 자기 민족 내의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이다. 즉 민족에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만 따질 뿐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거는 사실 북한 정권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 김일성이 1957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도 배치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민족주의가 바뀝니다. 1980년대로 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좀 더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1991년 8월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일꾼들하고 한 담화에서 이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입니다. 즉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개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심지어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김정일이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민족주의의 이 부활을 전면에 시키고 전면에 내세우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1989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하고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하고 한 대화에서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 감정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조선민족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민족주의는 다르다. 즉 체제 전환을 했던 소련, 구소련이나 사회주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나 아니면 개혁개방을 시도했던 중국과 다른 그런 우리식 사회주의고 그리고 우리 조선민족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세웠을까요? 북한이 왜 그전에 이렇게 민족주의를 부정하다가 갑자기 1980년대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 네, 그것은 북한이 1980년대부터 마주쳤던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이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 동유럽,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이 바뀌면서 더 이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서 북한 체제를 통합, 결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소련, 이 동유럽으로부터의 경제적인 대북한 지원도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었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형 계획경제, 그 다음에 생산성 저하, 군수공업, 중공업 우선정책 등으로 인해가지고 북한 경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국면으로 바로 민족과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와가지고는 단국릉을 복원을 했다. 그리고 유교전통을 복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민족문화유산을 더욱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은 대내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할 그런 목적으로서 하나의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도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정 의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2016년에 발간된 책인데 2019년에 개정까지 다시 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노인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혼인이나 장례, 그리고 가정 의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의 또 서문을 살펴보면 김정은이 민족 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 세계와 고유한 생활 세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 있는 창조물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도 역시 그 민족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렇게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민족과 민족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의 민족주의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때로는 일제강점기의 반제국주의로서 저항민족주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주의 또는 이 반공주의와 결합해서 민족주의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의 통합에 있어서 이 민족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민족이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각기 다른 정권의 구성원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통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민족 동질성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러분들 이 표를 이 그래프를 보면 알다시피 이 국민들 남한의 국민들이 그렇게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조사하고 있는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통일 필요성 인식이
63.8%에서 그 2019년에는 53.6%, 즉 약 비슷하게 50%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왜 해야지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문항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니까입니다.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것은 같은 민족이니까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면 알다시피 파란색 그래프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2007년, 2008년대는 50% 되었다가 2019년에는 35.3% 정도로 이렇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세대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조금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즉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2007년에는 전 세대, 전 연령대에 거쳐가지고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9년에 했던 조사 결과에서는 20대와 40대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가 오히려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보다 더 낮아진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민족, 그 점차 낮아진 이런 민족 동질성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사실 조금 더 암울한 같은 민족이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볼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북한 생활풍습, 관용상제 등의 남북한 생활풍습에 대해서 차이를 인식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문항에 대해서 약 80% 정도의 응답률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느낀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80% 거의 중후반대 비율로 그 차이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동질성이 사라지고 이처럼 이렇게 이질성이 더 커진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분단의 장기화가 갖고 온 장기화로 인한 이질성인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짝 농담을 하나 더 드린다고 하면 그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아 뜨거워! 왜 나를 속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이고 좋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비슷한 결과입니다. 같은 온도인데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같은 것을 두고선 이제 인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남북한 관계에서 민족은 조금 더안 좋습니다. 그때는 같은 온도에서 온도 차이만 느꼈는데 사실은 온도도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북한의 온도도. 그래서 그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사실은 그 이전에는 1990년대 이전에는 별로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통일을 해야 된다.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남북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좀 더 알게 된 겁니다. 북한을 더 알게 되고 또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많이 귀국을 하면서 입국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랑 많이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질감을 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시원한 물이라고 했는데 들어갔더니 뜨거운 물이다. 정말 뜨겁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분단 70년이 갖고 온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체제의 구성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나타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행히 이게 물과 기름이 아니라 저는 물과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버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민족 이야기를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에 대한 개념은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 깜빡 잊고 안한 것은 아니고요.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의 복잡성과 복합성, 모호성, 다중성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학자는 이 상상의 공동체에서
이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그리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 공동체다. 즉, 이 민족이다라는 것이 상상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민족의 기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민족으로 볼 것인가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어, 풍수, 혈통, 종교, 문화 등의 객관적인 요소 그리고 같은 민족에 소속되려고 하는 의식, 의지라고 하는 이런 주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족의 개념에. 근데 좀 더 학술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면 이게 근대 국가의 등장부터 프랑스 시민혁명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동질성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주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다. 왜 근대부터 시작하냐? 근대 이전에도 역시 민족이 존재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 민족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변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족주의가 이렇게 가변적이고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결국 우리가 이 민족주의가 다시 민족 동질성을 회복을 하고 민족이 통합하는 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일의 당위성, 통일이 당연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점차 사라지고 줄어들면서 이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좀 더 현실적으로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뭐 통일 편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적절한 논리라든가 담론은 사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일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아까 50% 머무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이 세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대, 40대에서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치체제와 같이 위로부터의 통합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하게 또 추진해봤자 국민들이 이제는 별로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이 통일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결국 민족 그리고 민속 전통을 이에 대한 교류를 통해 가지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것이 그 하나의 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족이고 민족주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북한이 위기를 극복했었던 이 북한식 민족주의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진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과 민족주의 측면에서 이 동질성을 남북 교류, 민속 전통의 교류 확보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 동질성을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원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민속 기념일의 변화를 1980년대 이후 민족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연관을 시켜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발표 김종원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대학원 대학교 신종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신종대입니다. 사실 제가 그 북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민속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 김종원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토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이, 이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니까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종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라든지 논조에 대해서도 특별한 뭐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토론자의 몫이 있기에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로 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제가 이게 토론문에도 썼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북한의 민속 기념일 변화의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원인 이런 것이 큰 이제 이 논문의 골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북한 민속 기념일 자체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자료의 부족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이 좀 소략하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신다면 이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다른 이제 나중에 독자들이 읽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이 북한이 민속 기념일을 갖다가 복원하는 이유가 198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쳤던 그런 대내외 위기 이런 것 속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민속 기념일을 이 복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체제 결속을 한다. 이게 이제 논문의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인데 사실은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제시만 돼 있지 그 네 가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논의가 덜 촘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완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론적인 털로 이렇게 논의 부분을 이제 하고 계신 것 중에 집단 기억 이걸 갖다가 차용을 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기념일과 민속 명절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기념일에는 이런 집단 기억이 좀 더 잘 부합이 되겠지만 이 민속 기념일을 하는데 집단 기억이라는 이런 그런 이제 이론적 자원들을 가지고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우리 김종훈 교수님께서도 논문에서 이 민속 명절이 이 북한 민속 명절의 부활을 가져온 것이 민족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기방에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식 이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념 속에서도 충분히 논지를 전개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제가 약간 좀 색다르게 느껴졌던 건데 이 발표문 6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집단 기억 이런 그러니까 우리식 사회주의를 집단 기억으로 이렇게 이제 일종의 네이밍하고 계신데 이것도 저한테는 좀 색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 통치 이데올로기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집단 기억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시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약간 의아했던 그런 부분이 그 제가 이제 토론문에도 썼습니다만 제3장 한국의 통일 및 민족주의 인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좀 그런 의구심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속 기념일의 변화라는 이런 주제를 했지만 사실은 김종훈 교수님 본인도 이런 북한의 민속 문화보다는 민족주의, 또 남북한 민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이런 데서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까 PPT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의 그런 출발점, 기초 작업으로서는 이 민족 정체성 또 동질성 강조 말고 달리 특별한 대용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립민속원에서 이런 학술 회의를 기획을 한 것도 북한 민속 문화에 대한 이해 또 남북한 민속 문화 교류 협력 이런 취지에 비춰서 상당히 그 온당하고 정당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럴 텐데 중장기적으로 민족 정체성 민족 동질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말하면 남북 통합의 그런 중심적인 고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이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훈 교수님도 그런 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도 그걸 알고 계시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체성이라는 강화되는 그런 국가성 속에서 그래도 민족 정체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공감할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논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뭐 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국가 정체성 속에서도 남북한의 상이한 그런 국가 정체성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견제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양자 간의 그런 대립과 갈등보다는 조화의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쭙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남북한이 불완전 주권 국가잖아요. 이게 분단 국가인 불완전 주권 국가인데 남북한이 이 불완전 주권 국가에서는 남북한 교류 협력이 아무리 활발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그런 그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치열한 상향 국가 정체성의 경쟁 이런 것은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이런 주권 게임으로부터 결국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고 저도 거기에 동조하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또 초기 단계에는 근데 이제 이 아까 세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세대가 이제 이렇게 세대의 어떤 그런 그 통일에 대한 또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이런 성향과 이 응답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갈수록 이제 이런 민족 정체성에 호소하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그 남북한 통합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주 노동자 뭐 다문화와 이런 것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추세,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의 사회 구성 이런 것하고도 결코 그렇게 잘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동일한 민족 정체성에 호소하는 그런 이 뭡니까 통일 이런 것도 우리가 추진하고 또 상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상이한 그런 정체성, 이질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하고 감안한 그런 어떤 대안적인 일종의 남북한 국가연합적인 그런 통합체 또는 남북한 공동시장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통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족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되는 추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신종대 교수님의 이 날카로운 토론 정말 예, 감사합니다. 그 3장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 발표문을 작성을 하면서 좀 더 이 깊이 있는 좀 더 들어갈까, 좀 더 써볼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발표 토론문에 통해 가지고 먼저 지적을 해줬던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좀 더 넓게 더 정밀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연결고리 아까 그 측면들을 갖다가 좀 더 깊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발표문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다른 연구 논문으로 좀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 집단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기념일을 갖다가 기념일 측면을 좀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 기념일을 기억하는 그런 이론적 접근을 했던 것이고 사실 이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는 아마 조금 더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가 정체성 속에서 이 민족 정체성을 견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양자 간에서의 어떤 반드시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이 간의 이제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의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그 토론과 질문을 병행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에 했었던 부분이 사실은 대립적인 부분으로만 해왔던 지금까지 70년간의 역사에서는 사실 얻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 그 모호성과 복합성 자체가 결국 이 정치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하나로 봤었던,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어 왔던 것인데 그게 지금 민족은 같은데 국가가 이 각 정권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대립적인 구도가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신종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뒤에 하셨던 내용들 경제적 같은 공존할 수 있는 경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그 아래로부터의 탑다운 방식의 위에서부터 하는 그러한 변화는 사실은 정치체제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변화 그래서 민속이라든가 민족적 전통을 같이 부활하는 방식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조화롭고 균형을 할 수 있는 공간에도 사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어떤 탑다운 방식의 어떤 이 대립적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이 남북한의 통합에 있어서는 전혀 그 이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러한 방식의 아래로부터의 어떤 변화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북한의 민속 기념일의 변화에 대해서 그 김종원 교수님과 신종대 교수님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